안녕하세요. 소담함 야생아입니다. 날씨가 비는 안 오는데 날씨가 또 흐렸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온도가 영상 1도. 그 아침에 제가 여기 새벽에 나와 보니까 땅이 살짝 얼었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인 꽃기린 새덤 종류 아이들이죠. 백두산 기린초. 장미 기린초, 요런 오색 기린초, 요런 아이들이에요. 제가 그냥, 요런 아이들을 화분에 있던 아이들 그냥 땅에다 묻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높게 돌탑을 쌓고서 심었었는데, 그냥 요렇게 하고 돌을 받쳐주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땅에다 심었어요. 마음껏, 얘네들 자랄 만큼 자라라고. 갖다 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땅에다가 묻어줬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땅심 받고 얘네들이 이제 자기 계절이 왔잖아요. 겨울에도 그냥 노지에서 이렇게 월동을 했지만 이제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 따뜻하니까 이제 더 예쁘게 더 자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오색 기린초일 거예요. 오색 기린초 색깔이 벌써 이렇게 이제 새로 새 이제 탄생된다 그래야 될까요? 요거는 장미 기린초인데 이렇게 예쁘답니다. 제가 저희 꽃밭에서 찾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도대체 어디다 심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막 찾았던 아이가 있는데 드디어 만났답니다. 뭐냐면요, 이 아이예요. 크로커스. 분명히 제가 가을에 심었거든요. 10월달쯤에. 근데 어디다 심어놨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푯말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름표도 어디 해놓은 것도 없고. 근데 봄이 되면 크로커스가 제일 먼저 꽃을 보여주더라고요. 다른 분들 이렇게 꽃밭을 보니까 꽃사랑이 해서님 영상을 봐도 크로커스가 빨리 올라와서 꽃을 보여주는데 도대체 저희 밭에는 이 크로커스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이 아이 상태를 보니까 친호독사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도 노지 월동이 되는 거라서 그냥 얘가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막 근데 이제 구근 식물이니까 쉽게 죽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기 땅에 묻느냐고 여기를 파다 보니까 뭔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아이를 건드렸어요. 제가 여기 몇 개 건드려 가지고 보니까는 이 옆에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제가 막 건드려 놔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고 여기는 그냥 심어진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크로커스가 그래도 꽤 있었고 분명히 어디에인가 심었는데 드디어 찾았답니다. 그래서 저희 꽃밭의 크로커스는 아마 늦게 꽃을 볼 듯해요. 제가 이제 여기를 심으면서 여기 이제 꽃무릇? 꽃무릇이죠? 꽃무릇 상사와 요 아이랑 요 아이를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요 앞에다가 아마 심어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요 아이를 한참 찾았답니다. 그래서 드디어 만난 크로커스 요정. 저도 요정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예쁘답니다. 그래서 이 꽃을 아마 늦게 볼 것 같아요. 여기 막 파헤쳐가지고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요정을 한번 만나러 갈까요? 요거 보세요. 지금 이게 원종 튤립이거든요. 요거 지금 제가 이거는 제가 아마 고른 걸 거예요. 꽃이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골랐는데 원종 튤립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을 물고 와요. 얘네들 다 올라오면서 이거 보세요. 요정이 따로 있나요? 요게 요정이죠. 진짜 저희 꽃밭의 요정. 요렇게 여기도 이렇게 꽃을 물고 올라오는 거예요. 요 아이는 또 다른 원종 튤립. 요거는 아마 이름표가 코파코스라는 원종 튤립인가 봐요. 이름표가 여기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얘도 지금 이렇게 꽃대를 물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다 이렇게 튤립들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다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지금 그때 제가 늦게 이거
옆으로 사장님이 구근을 주셨는데 그때 11월 중순 정도 될 거예요. 그때 주셨는데 그때 이거 심고 나서 비 오고 그러고 막 되게 추웠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얼었나 보다, 얼어서 못 나오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제가 궁금해 가서 파봤거든요. 이쪽을 이렇게 파봤는데 여기는 아마 수선화 종류들이 있을 텐데 살짝 파봤어요. 궁금해 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발견을 못 했는데 지금 요 속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보니까 구근이 그렇게 쉽게 얼지는 않나 봐요. 이렇게 살았어요. 다 나와요. 이렇게 너무 신기하죠. 여기 튤린 꽃이 피면 얼마나 예쁠까요? 캄파눌라거든요. 근데 이게 집에 있었을 때는 얘네들이 뭔가 안 맞는지 애들이 좀 시들한 것 같아서 제가 여기 갖다 묻어줬어요. 그냥 땅에다가. 얘는 겹인데 얘가 조금 뭔가 조금 안 좋아요. 그리고 얘는 그냥 캄파눌라 꽃인데 그냥 꽃밭에 갖다 심었어요. 너무 예쁘죠?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이제 올라오는 것들은 많은데 꽃은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예쁘기는 한 것 같아요. 여기랑 지금 이게 독일 해바라기예요. 독일 해바라기 제가 예쁘론에서 소개해 드렸죠? 이렇게 목마가렛처럼 생겼는데 얘는 목마가렛이 아니라 독일 해바라기랍니다. 그래서 이거 예쁘린 사장님이 얘가 좀 시들시들하니까 이 네포트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꽃밭에 갖다 놓으면 잘 살 거라 그래서 갖다 묻어놨더니 요즘에 또 비도 왜 이렇게 자주 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정말 예쁘죠?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그 비올라 이거 미니를 비올라라는 거 비올라라고 하죠? 이 아이도 지금 집에서 요거 키우고 있었던 건데 여기다 내다 놨어요. 꽃밭에서 여기서 마냥 뭐 꽃이 피고 지고 하라고 그랬더니 요 아이가 요렇게 그냥 막 예쁘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꽃도 필 거예요. 계속 꽃이 피었던 아이들이니까. 백리향도 이제 이렇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리향 깨어나고 있고요. 지금 깨어나는 아이들 볼래요. 보여드릴게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양지꽃인데 빨간 양지꽃인데 이렇게 올라오고 요거는 오공구루마고 오공구루마 요거는 사계의 바람꽃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요것도 이렇게 지금 너무 신기하죠. 샤스타 데이지도 지금 알 수 없는 얘가 뭐죠? 얘 풀이에요, 뭐예요? 근데 얘가 화초인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서 이 아이가 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뭔지. 이거 보세요. 이게 용담이거든요. 이게 용담도 제가 되게 늦게 갖다 묻었어요. 이게 진짜 토동인에서 다 말라 죽었거든요. 근데 혹시나 살지 못 살지 몰라서 그냥 갖다 묻어놨어요. 거의 12월 다 돼서 갖다 묻어놨는데 얘 보세요. 살았어요. 와 진짜 너무 신기하죠. 살았어요. 얘는 보라색이고 아마 얘는 빨간 핑크색인가 그런데 얘는 모르겠어요. 여기 뭔가 있긴 한데 얘가 살은 건지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여기 이렇게 살았고요. 여기 뭔가 뭐 하나씩 다 올라오고 여기는 후럭스예요. 후럭스 아이들 밥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1년 먹더니 밥이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여기는 흰색, 여기는 분홍색. 얘네들 다 이름 있죠? 얘가 미스 모시깅이고, 얘가 위틀로라고, 얘가 미스 뭐라는 그 후럭스예요. 후럭스는 진짜 월동 진짜 짱 잘 되네요. 그리고 요거 보세요. 요게 신라예요, 신라. 얘 월동 진짜 잘 되네요. 얘가 여기 있는지도 몰랐는데 지가 알아서 스스로 나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신라예요, 신라. 예쁘죠? 그리고 애기 이끼용담. 이건 이끼용담 진짜 풀 나는 데는 얘는 장사 없어요. 풀이 못 이겨요.
이끼 용담이 여기 직구 여기 한 포트 심어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덮었던 아이거든요. 이제 올해는 또 얼마나 그 세력이 강할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백지산 기린초인지 저 지금 기린초 종류인데 또 이렇게 깨어나고 있고요. 제가 여기 꽃밭에다가 요즘 노르기랑 이런 아이들 그냥 다 갖다 심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설아수하고 크리스마스 로즈인가? 그런 아이들 이렇게 다 심어놨어요. 그 분홍색도 설화 분홍색도 제가 여기 갖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그 다음날인가 되게 추웠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는 말라버리고 여기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이거 빨간색은 여기서 겨울을 두 번 맞는데 이제 꽃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구근이 수선아 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이상해요. 비가 하도 오니까 얘가 힘들었나 봐요. 지금 이파리가 상태가 상해요. 녹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 리본인가 보다. 얘 꽃이 너무 예뻐서 얘도 월동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 땅에 갖다 심었더니 지금 보세요. 이렇게 계속 새순이 올라오면서 꽃멍울이가 물려있죠. 이건 작년에 제가 샀던 건데 얘는 작년에 꽃을 못 봤는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냥 땅에다 심어놨어요. 얘랑 이렇게 차이나요. 지금 얘는 저한테 있은 지 1년이 됐는데 얘는 꽃도 안 보여주고 자지간 여기다 그냥 땅에 갖다 심어놨어요. 요거는 클레마티스인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클레마티스 얘는 이 나무가 꼭 말라서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위에 있던 걸 제가 쏭당쏭당 잘랐지 뭐예요? 왜냐면 이렇게 싹이 안 보이는 데는 이렇게 다 싹이 있거든요. 싹이 안 보이는 데는 말랐나 싶어서 이렇게 다 잘라놨어요. 그랬더니 이게 자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클레마티스는 다 이게 그냥 볼 때는 다 말라 죽은 것 같지만 얘는 살아있는 건데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답니다. 이게 아마 꽃이 아닐까요? 잎일까요? 꽃일까요? 꽃인 것 같아요. 꽃이 다 물렸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다 꽃일 것 같은데 저처럼 이렇게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얘도 월동해서 여기서 자란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제가 그 줄기가 마른 건지 알고 끝에는 다 잘랐더니 아주 큰 실수를 했답니다. 클레마티스 꽃 엄청 예뻐요. 얘 얼동 짱 잘 된답니다. 클레마티스 여기는 지금 가자니아예요. 토종인에서 이게 지금 다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길래 제가 땅에 갖다 묻었어요. 얘 꽃 그 토동이네 사장님 그 화분에다 심어놨던 예쁜 아이들 습근 가자니야 그냥 여기다 땅에다 이렇게 묻었더니 지금 이제 생기를 찾았어요. 얘네들 이제 이런 아이들 막 다 죽어가는 애들 심어놨더니 그래도 확실히 땅에다 심어놓으니까 얘네들이 제가 얘네들 살려줬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모루죠. 대모루 이런 아이들도 다 말라가 있는 아이들 제가 다 데려와서 여기다 심었더니 잘 살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꼬리풀 분홍색 꼬리풀 이렇게 얘도 이렇게 잘 깨어나고 있죠. 다 깨어나고 있어요. 저 백두산 철동자도 이렇게 깨어나고 이거는 자여 펜스템은 얘도 초겨울에 심었는데 여기서 월동하고 깨어나고 얘 이름 뭐더라. 얘 이름 모르겠는데 얘도 깨어나고 범부채 다 깨어나고 있어요. 저도 여기다 깽깽이가 굉장히 비싸죠. 깽깽이를 갖다 이렇게 심었답니다. 이렇게 두 개 심었어요. 조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얘네들이 뿌리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네들 자기들 살으려고 엄청 피어날 것 같아요. 싹이 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여기 두 개 이렇게 깽깽이 몸값 좀 거하게 하죠. 이렇게 깽깽이도 심었고요. 이거 장미 월동 안 되는 거거든요. 월동 안 되는 아이인데
얘가 외국에서 온 애야. 외국. 그래서 얘는 월동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 나무를 누가 데려간다고 했다가 안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꽁꽁 싸매줬어요. 지프로 해서 비닐 싸매줬더니 이렇게 살았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좀 신경 써서 덮어주면 이렇게 월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싹이 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위에는 다 말랐고 요거 한 가지는 그래도 요거 요게 요거는 요 위에까지 살아있네요. 그래서 요거 장미도 제가 꽁꽁 잘 싸매져서 월동을 하고 깨어났답니다. 이거 보세요. 바이솔. 제가 작년에 꼬맹이들 채풍이들 심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밖에다 내다놨더니 얘네들이 오늘 아침에 오니까 또 얼었어. 얼어서 아니 뭐 살려면 살고 말고 말려면 말고 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땅에다 묻어놨어요. 화분 채 묻어놨어요. 집이 이것도 이게 털 동자인가 아마 뭐 단순간 여기다 심어놓은 건데 동자꽃인가 그럴 거예요. 이거 보세요. 미스키미 라일라 꼬맹이 머지않아 꽃을 볼 듯 합니다. 아유 살았어요. 살았어. 미스김 라일라. 요거는 산들 야생화 사장님이 주신 미스김 라일락이랍니다. 살았어요. 그리고 요것도 장미거든요. 요거 엄청 예쁜 장미인데 요것도 싸놨더니 요거 지금 나무가 하나만 살았나봐요. 요거만 살은 것 같아. 여기는 살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자랐는데 지금 나무 하나만 살았고 여기 살았고요. 얘네들도 노지에서 월동 안 된다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살았어요. 어머나 이거 앵두나무인데 이거 보세요. 앵두나무도 살았어요. 이거 앵두나무도 강량에서 데려온 아이거든요. 쬐끄만 아이. 요거 꽃 볼 것 같은데요. 앵두나무. 우와 신기하다. 앵두나무도 이제 뭐 담장 넘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두나무 이렇게 피었고요. 살아있고요. 여기도 아까 요 앞에 보여드린 장미랑 얘랑 이게 노지 월동 안 된다고 했던 애들인데 얘도 살았어요. 그 지피랑 비닐이랑 쌓아뒀던 게 그래도 이 아이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됐나 봐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요거 보세요. 여기 이게 아마 금자나인 것 같은데 나 얘 다 죽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봄이 되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너무 예쁘다. 이 금자나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아마 이게 백두산 금자나인지 걔랑 두 개를 심었는데 모르겠어요. 얘가 개 긴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빨간색 벨가못이랑 또 무슨 벨가못이지? 아무튼 두 가지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 포트가 한 포트씩인가 심었는데 왜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여기저기 막 퍼져 있어요. 여기랑 여기 다 이렇게 퍼져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도 못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멀리서라도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위안을 삼아야 되겠죠. 요거 지금 인동초예요. 인동초. 빨간 인동초, 붉은 인동초. 얘 살았네요. 제가 삽목해서 다 성공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늦게서 땅에 심어주니까 얘네들이 살까 못 살까 했는데 사라졌어요. 여기 인동초 여기 사라졌어요. 지금 여기 몇 개 심었는데 얘는 모르겠어요. 얘는 지금 살은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얘는 살았어요. 여기 눈 뜬 거 보이시죠? 또 하나 있는데 한번 저 위에 가봐야 되겠네요. 예, 살았습니다. 인동초. 제가 삽목해서 키우는 아이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요런 아이들 때문에 제가 그래도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얘도 인동초거든요. 얘가 제일 컸었는데 얘는 진짜 혼자 따로 심어놓고 제가 잘 덮어줬는데 얘는 못 자른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눈이 안 보여요.
잘 깨어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건 뭘까요? 이런 거는? 이런 건 뭐죠? 이런 아이들은? 아무튼 올해 저는 여기 꽃밭에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작년에 진짜 꽃들이 엄청 많이 예쁘게 피었었으니까 엄청 많이 올해는 어떻게 올라올까 정말 궁금하고 이 아이들이 진짜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 꽃밭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또 담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영상에 담아봅니다. 이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찾아주셔서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